지난해 순천시의회 제동으로 벽에 부딪혔던 순천문화예술재단 설립 사업이 올해 다시 추진됩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지적됐던 문제점들이 보완된 것으로 알려져 올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순천시는 지역문화정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하기로 하고 의회에 재단 예산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순천시의회는 지역 내 공감대 형성이 아직 부족하고 설립 절차상 문제점 등을 이유로 예산안을 부결했습니다. 의회의 반대로 벽에 부딪히며 중단되는 듯했던 순천문화예술재단 설립 사업이 올해 다시 추진됩니다. 순천시는 의원 간담회, TF 구성, 타당성 검토 등 과정을 거쳐 재단 설립과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의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조례안이 의회 의결이 되면 올 하반기 법인 설립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례안이 먼저 통과되고 나머지 또 예산 확보가 돼야 되는 그 선결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해결된다 그러면은 창립 총회까지는 올 하반기에 원안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시의 의회도 문화예술재단의 필요성에 대해 큰 틀에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민간이 주도해서 실제 그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문화 복지에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문화 복지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 문화예술재단인 거죠. 꼭 필요한 거죠. 지역 문화예술계는 문화예술재단 설립이 지역의 문화예술 자립도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연내 설립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3개 시가 똑같은 예산 낭비를 하지 말고 집중과 선택을 해서 우리가 하면 경쟁력이 있고요. 이것이 광양에 있는 우수한 사람들이 선회하고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쟁력도 있고 예. 또 시민들도 행복이 하고. 아시아 생태 문화 수도를 지향하는 순천시가 올해 문화예술재단의 설립을 통해 일관된 지역 문화 행정 추진을 위한 거점을 새롭게 태동시켜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